예, 안녕하세요. 예. 보자. 예, 반갑습니다. 저는 회계 원리 담당하는 곽기환입니다. 회계 원리. 대본도 처음 하시죠? 예. 처음부터 할 거니까 보세요.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죠, 그죠? 거래가 발생합니다, 그죠? 이걸 이제 물건 사고 판다 이 말입니다. 팔면은 이걸 우리는 기업에서는 장부에 기장하죠, 그죠? 장부 기장. 장부로에 기장하다가 연말 이제 12월 말이 되면은 요 장부를 집계합니다, 그죠? 집계, 그죠? 예, 집계. 집계하고 나면은 이때 이제 장부상에 예를 들어서 금년에, 그죠? 올해 당기라 이러죠, 그죠? 올해 이익이 생기면은 이 이익에 대하여 세금 내야 되죠? 법인세. 기업에서는 법인세 하나 냅니다, 그죠? 내고 나면은 다 끝나버립니다. 다시 또 돌아가서 거래 장부 기장 이런 식으로. 아셨죠? 계속 이게 반복되죠, 그죠? 여기서 장부기장을 다른 말로 뭐라 할까요? 이말 들어, 이거 뭐 알잖아, 그죠? 요걸 줄여서 뭐라 하죠? 부기랍니다, 부기. 들어봤죠, 그죠? 부기, 부기. 부기 하는 게 장부기장의 준말입니다. 장자를 떼버리잖아요. 장장 떼고 부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과목이 회계죠, 그죠? 그럼 부기와 회계는 뭐냐? 같다. 같습니다. 알겠죠? 이겁니다. 이거 장부기장 하는 거.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 결국은 이제 회계다 하는 건데, 이게 과거에는 이 부기와 회계를 이제 같은 의미로 봤죠. 지금에 와서, 현재 와서는, 현대에 와서는, 그죠? 요 의미를 조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장부기장의 결과치, 요 집계표를 이 장부기장에 대한 요 집계표 있죠. 이걸 우리가 정보라 하거든요. 회계상 정보. 기업의 자산이 얼마, 부채가 얼마, 이렇게 정보라 하는데,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투자자, 채권자. 이런 사람에게 제공해 주는 거. 요 일련의 과정을 회계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이래 하고 있습니다. 회계하면은 장부 기장의 결과치, 그 결과치가 바로 뭐냐 하면은 정보죠, 그죠? 그게 뭐냐 하면은 1년 동안에 이익이 얼마 생겼다 하는 이런 거잖아, 그죠?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 이걸 우리 회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요 부분이 좀 추상적이잖아, 그죠? 정보 제공하는 자체가 이걸 빼버리면 바로 뭐가 되죠? 부기는 회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요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요게 대한 걸, 요 정보에 대한 걸 별도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합니다. 요게 뭐냐 하면은, 잠깐 한번 볼까요? 22쪽을 한번 보세요. 교재 22쪽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 표가 나와 있죠, 그죠? 아래 표, 그죠? 거기 보면은, 3번에 보면은, 정보는 유용한 정보라 해야 된다. 유용성,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유용성이라 하는 거는 쓸모있는 정보다. 요런 이제 쓸모있는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목적에 적합해야 되고, 또 거짓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충실한 편이라 이랍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은 보강적 특성이 나와 있죠. 비교 가능성, 또 검증 가능성, 시기적절해야 된다. 적시성, 이해 가능성, 이런 이제 정보에 대한 특성이다 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그럼 이제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이론 부분에 따로 정리할 겁니다. 요 정보에 대한 말을 하고, 우리 앞으로는 요걸 하죠, 그죠? 요 부분이 이제 요게 나오는 것이 뭐냐? 46페이지부터 나오는 게 이제 북입니다. 아셨죠? 예, 요 부분은 이제 별도로 하면 되니까. 그럼 이제 우리 자, 부기는 회계다 하는 아셨으니까, 자, 이제 지금 우리 정리해보게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장부 기장이 부기라 그랬습니다. 그죠?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부기인데, 이 부기는 장부 기장하는 목적이 뭘까요? 왜 장부 기장을 할까요?
그죠? 예. 우리가 1년 동안에 장부기장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1년 동안에 하고 나서 12월 말에 직계를 하잖아. 그죠? 이 목적이 뭘까요? 그렇죠. 1년 동안에 내가 이익 받느냐, 손해 받느냐, 이거 알아보는 거죠. 그죠? 손익 계산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1월 1일을 시작할 때 내가 어떤 장사를 시작하면서, 그죠?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해서 시작했다. 요 재산이 1년이 지나고 나서 내 재산이 얼마나 지금 현재 얼마 되어 있는지, 이게 뭐 1억 5천만 원 되어 있는지, 그죠? 여기 얼마 되어 있는 상태를 알아보는 겁니다. 요걸 우리가 재산의 상태라 이랍니다. 아셨죠? 재산 상태. 그걸 우리는 회계에서는 같은 말입니다. 재무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재산 상태다, 재무 상태다, 이런 표현합니다. 아셨죠? 예. 그럼 결국 우리가 장부계좌는 목적 두 가지다. 그죠? 손익 계산해보는 거 하고 재무 상태 알아보는 거다. 아시겠죠? 그죠? 그럼 자, 보세요. 내가 1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면은 요 1억이 뭐라 하죠? 내가 1억까지 시작했으면 1억을 뭐라 부르죠? 자본입니까? 자산입니까? 자본. 자본 맞습니까? 예. 내 재산이잖아. 맞죠? 그죠? 1억이 내 재산 맞죠? 그죠? 그럼 내 재산이 자산이라 합니다. 그러면 재산이 결국 이게 기초 자본 되잖아. 맞죠? 그죠? 자산과 자본은 같은 겁니다. 아셨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이 경우에, 그죠? 부채가 있었다. 내가 이래 돈 좀 빌려왔습니다. 한 3천만 원 빌려왔다. 자산은 1억이고 부채가 3천만 원 있으면 자본 얼마가 될까요? 예, 이때는 7천만 원 되어버립니다. 그 부채가 없으면 같아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요 관계 아시겠죠? 그죠? 요 관계. 예. 여기서 공식이 나오잖아. 세 개 나오죠. 이거 1억은 더하기. 요거 빼기 요거는 요거. 요거 빼기 요거는 요거 되잖아. 그래서 요 공식이, 이 공식은 암기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다. 자산 마이너스, 그죠? 자본은 부채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같은 말이잖아. 그죠? 예. 요게, 요런 게 성립한다. 이거, 요런 게. 자산, 이게 1년 후에 얼마가 되어 있는지, 부채가 또 1년 후에 얼마가 되어 있는지, 자본이 그래서 얼마가 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거죠. 요걸 우리가 자산 상태, 그걸 뭐라 했죠? 재무 상태이랍니다. 그러면은, 요 재무 상태를 알아보는 거는 요거다. 그죠? 세 개. 뭐죠? 자산, 또 부채, 그리고 자본이다. 그죠? 요 관계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이 된다. 요거는 빌려온 돈이잖아. 그죠? 빌려온, 요거는 내 돈. 그죠? 요걸 우리는 타인 자본이다. 요걸 자기 자본이라 이랍니다. 아시죠? 타인 자본, 자유. 그래, 항상 우리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산이라 하는 거는 내 돈이 아니죠. 그죠? 총 기업의 운영 자금인데 그 중에 내 돈은 요겁니다. 요거 내 돈. 순수한 내 돈이고 요거는 타인 돈, 빌려온 돈. 아셨죠? 이걸 합한 게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 자산이 크다고 해서 내 돈이 큰 건 아니겠죠. 물론 이제 이게, 그러면 이게 클 수도 있겠지만은, 그죠? 이게 또 커져버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아무튼 요걸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산, 부채, 자본 관계. 아시겠죠? 그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요게 내 돈이다, 내 돈. 알겠죠? 요게 우리 말하자면 재무 상태다. 그럼 손익 계산은 뭐냐? 그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물건을 사왔습니다. 1억, 뭐, 예를 들어서, 그죠? 그냥 간단하게요. 100원어치 사왔다. 100, 뭐, 만원 해도 되고, 이걸 팔았습니다. 150원에 팔았다. 그죠? 100원에 사와서 150원에 팔았다면은 이익이 얼마죠? 50원 생겼죠. 뭐 이거는 뭐죠? 이거 이익 맞죠? 그죠?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수익이랍니다. 수익. 우리가 수익이라 이래 부릅니다. 알겠죠? 아, 이걸 뭐라 한다? 수익이랍니다. 뭐 이걸 뭐라 하고? 그렇죠.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그럼 자, 우리가 보통 사회생활 할 때 보면은 내가 오늘, 그죠? 뭐 수익이 10만 원 생겼다. 오늘 이익이 10만 원, 이걸 혼동하잖아. 그냥, 그죠?
구분 안 하죠. 근데 회개하실 때는 반드시 요거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회개 원리는 요거 하나만. 아셨죠? 그럼 이거 전혀 다릅니다. 그죠? 여기서 뺀 게 이거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수익은 이거 더한 거잖아. 결국은 그죠? 그걸 우리가 수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라는 거는 전체 벌어들인 전체 돈이고 그 지출한 돈 뺀 요걸 뭐라 한다? 이익이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럼 요 관계를 어떻게 할까요? 수익에서 비용 빼면 뭐가 되죠? 이익이죠. 어, 그럼 이제 요 관계를 우리가 알겠다. 그죠?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거, 요게 이익이다. 그럼 요, 요게 이렇게 되잖아. 그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 부분, 그죠? 자산, 부채, 자본이다, 수익, 비용, 이건 이해되죠? 그죠? 예.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 이겁니다. 요게 뭐냐? 회계 원리입니다. 아시죠? 회계 원리가 이거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알아보는 겁니다. 아시죠? 우리 책 보면은 처음 이겁니다. 자산 끝나거나 막 부채 끝나거나 자본 끝나거나 수입 해서 교재가 딱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간단하잖아. 그죠? 회계 원리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요거 알아보는 거 요거. 알겠죠? 예.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이제 기업에 그죠? 연말 되면은 요걸 가지고 작성하는 표가 있죠. 그걸 뭐라 하느냐? 재무 상태표 이래 부릅니다. 수익 비용 이익을 가지고 작성하는 표를 뭐라 할까요? 손익계산서 들어보셨죠? 그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재무상태표 가는 거는 조금 약간 낯설지만 여러분들 이 말 들어보셨죠? 이 말 들어봤죠? 그죠? 대차대조표 들어봤죠?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요거와 요거 같다. 알았죠? 같은 겁니다. 대차대조표나 재무상태표는 같은 말이다.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무상태표라 이랬습니까? 일단 이렇게 아시고 그러면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요거 알아보는 게 우리가 공부할 회계 원리다. 그죠? 그럼 요걸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요걸 한번 잠깐 우리 한번 훑어보고 갈게요. 그럼 자산이 뭐냐 이렇게 이제 방금 우리 했습니다만은 자산, 부채, 그죠? 자본 잠깐 볼게요. 자산이 뭐냐? 우리 자산이라 하면은 그냥 가운데 요 짝대를 하나 꺼버려서요. 간단하게 이해할 때는 재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자산이라는 거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거, 소유. 또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앞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 거. 그걸 자산이다. 그러면은 소유하고 있다면은 뭐 가장 우리가 대표적인 게 현금 같은 거다. 그죠? 현금을 가지고 있지만은 요걸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줬다. 빌려줘서 받아야 되잖아. 대여금. 이런 게 권리입니다. 대여금. 아셨죠? 예, 권리.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현금, 은행 예금 같은 거. 그죠? 뭐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개 들어볼게요. 주식. 알겠죠? 이런 거. 또 우리가 팔기 위한 이런 거. 상품. 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죠 우리 회사 건물 이런 거 알겠죠? 또 뭐 특허권 등등 아 이게 기업의 소유 재산이다. 현금, 예금, 주식, 상품, 건물, 특허권 그죠? 뭐 권리 하면은 돈 빌려줬다 대여금 받을 권리 있잖아 그죠? 요 상품을 우리가 팔고 돈 안 받았다. 그걸 뭐라 하죠? 외상 매출금. 돈 받아야 되잖아. 그죠? 요걸 자산이라 합니다.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 매출금. 알겠죠? 또 어음을 받았다. 그건 만기가 되면 돈 받아야 되겠죠? 받으름. 돈 안 받았다. 미수금. 등등. 이런 걸 우리가 받을 권리라 이랍니다. 권리. 요런 계정들을 우리가 자산이라 이랍니다. 자산. 알겠죠? 자산. 그 요 정도는 그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금. 다 같이 시작. 현금, 예금, 주식, 상품, 건물, 특허권. 요거는
대여금, 외상, 매출금, 받으름, 미수금. 아시겠죠, 그죠? 자산계정이다. 그 부채는 뭐냐? 요 부채라는 거, 요거 반대. 부채는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다. 즉, 의무. 그럼 요거 반대는 뭘까요? 돈 빌려줬다, 빌려왔다, 뭐죠? 차익금. 차익금. 갚아줘야 되잖아. 요거 반대는 뭘까요? 외상, 매입금. 그렇죠. 외상, 매입금. 요거 반대는 뭘까요? 받으름의 반대? 반대말. 직업음. 예, 직업음이랍니다. 예, 이제 좀 처음 하니까 자주 안 쓰는 말이잖아. 그죠? 요거 반대는 아직 안 받았죠? 그죠? 아직 안 줬다? 미직업금. 아, 이런 계정들을 우리는 부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채. 알겠죠? 부채다. 그럼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 요걸 뭐라 하느냐? 자본이라 이랍니다. 그럼 자본은 뭐냐? 이걸 다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수한 자산이다. 순자산. 이렇게.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이니까 요 순수한 자산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순자산. 자, 여기서 우리가 자산과 부채를 구분하겠죠? 그죠? 자산, 부채. 그럼 이제, 자, 저 수익과 비용 해볼게 보세요. 요거 빼고 나면 이익이죠, 그죠? 우리가 수익이 뭐냐? 기업에서 벌어들인 돈, 벌어들인 돈이다. 알겠죠? 기업에서 벌어들인 돈 합계. 요 비용을 우리가 벌어들이기 위해서 뭐 한 돈? 지출한 돈이다. 요게 비용이다. 알겠죠? 비용. 자, 수익은 벌어들인 돈이다. 그죠? 우리가 이제 벌어들인 돈을 이렇게 쉽게 설명했는데, 교재에다가 벌어들인 돈을 하면 안 되잖아. 그죠? 뭐 수익의 정의를 이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내가 돈이 수익이 들어왔으면, 이 수익이 들어오면은 이게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예? 이게 들어오면 이게 커지겠죠. 그죠? 비용이, 돈이 나가면은 내 돈이 그만큼 뭐 되죠? 감소되죠. 자, 보세요. 수익은 뭐냐? 이게 증가되는 현상이랍니다. 책에는. 알겠죠? 수익의 정의가 뭐냐? 자본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그러면 다시 말을 바꿔볼게 보세요. 수익이란 요게 증가한다는 거는 요게 커지거나 요게 작아지는 거잖아. 다시 보세요. 요게 커진다는 것은 자산이 뭐 되거나 커지거나 부채가 작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함으로써 자본이 증가하는 현상을 수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책에다. 알겠죠? 말이 좀 어렵지만 의미를 이해하면 쉽잖아. 그죠? 보세요. 비용은 요게 감소되겠죠. 내 돈이. 요게 감소한다는 거는 이게 뭐하고? 감소. 또는 요게 증가. 그래서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함으로써 자본이 감소하는 현상을 뭘 안다? 비용이다. 이렇게. 나중에 요 가서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일단 요래 아시고. 그럼 우리가 제가 기업에서 벌어들인 돈이다. 기업이 지출한다는 한 돈이라 그랬는데, 기업 그랬잖아. 그죠? 우리가 말 흔히 말 회사입니다. 그죠? 회사. 기업 하면은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하는 장부기장이 지금 이거 부기잖아. 그죠? 우리 개인이 하는 게, 개인이 하는 거는 가계부로 하는 거고, 기업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을, 우리 이제 회계학에서는 기업을 말하면 이 지구상에 있는 기업이잖아. 종류가 굉장히 많죠. 기업 종류 많잖아. 그죠? 회사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걸 딱 세 가지로 나눠버립니다. 세 가지. 요거는 이제 장부를 기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래 합니다. 보세요.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 회사. 이렇게 판매회사고, 판매하는, 요 상품을 만드는 회사. 제조회사. 팔거나 제조도 안 하고, 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이걸 우리는 용역회사다. 서비스, 뭐, 금융업, 보험업이니까. 서비스 제공하는, 건설업 이런 거.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구분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을 이렇게 넣어버립니다. 세 가지 나눠가지고.
그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 이 회계를 앞으로 뭐라 하느냐 이래 부를 겁니다. 재무 회계다 이래 부릅니다. 재무 회계. 재무. 요 재무를 한 거 재산. 뭐 과거에 여러분들 왜 아마 기억날 겁니다. 우리 왜 옛날에 왜 그 정부 기관 뭐 문교부 뭐 재무부 이랬었잖아. 그죠? 재무부. 그게 이제 돈 관계가 재무입니다. 재산. 요 제조회사 회계를 우리 뭐라 하느냐? 원가 회계라 이랍니다. 원가 계산해 봐야 되잖아. 그죠? 원가 회계라 하고. 요 용역회사 회계는 요 넣어 버리면 요 재무 회계다가 이렇게. 그럼 크게 모든 기업에 해당하는 장부는 두 가지잖아. 그죠? 재무 회계와 원가 회계. 요걸 묶어서 우리 뭐라 하느냐? 회계학이라 합니다. 회계학. 여기에 대한 우리는 그 원리 공부를 합니다. 그죠? 회계 원리다. 아셨죠? 회계학. 그 우리가 재무 회계와 원가 회계로 구분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부분이 전부 뭐냐? 이겁니다. 재무 회계입니다. 아셨죠? 재무 회계다. 그러면은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는 사왔다가 팔잖아. 그죠? 물건을 판매한다는 거는 사왔다가 물건을 팔겠죠. 그죠? 여기에서 이게 뭐가 되죠? 수익. 이게 뭐라고 했죠? 비용.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수익의 대표가 뭘까요? 매출. 매출. 이게 수익이다. 수익. 이게 뭐죠? 비용. 요 비용인데 매입을 우리가 앞으로 매입이라 하지도 않은 요 말도 많이 씁니다. 매출원가. 이렇게. 100원에 사와서 150원에 팔았다. 요거는 매출액, 요거는 뭐죠? 매출원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매출원가.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금융업을 하고 있다. 돈 빌려줬다. 이자 받았다. 이자 수익. 알겠죠? 이런 거. 또 뭐 대가를 받았다. 수수료 받았다. 수수료 수익. 집을 빌려줬다. 임대료 받았다. 임대료. 아, 이런 거. 임대료. 그죠? 이런 걸 우리는 수익 계정이라 하고. 그 비용은 보세요. 여기는 비용은 좀 많겠죠. 그죠? 우리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광고를 해야 되죠. 광고료. 또 이런 전기요금 들어갑니다. 그죠? 수도요금,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게 들어가고 또 뭐 잡비도 들어갈 거고 직원들 월급 줘야죠. 급여, 급료 이런 거. 뭐 기타, 보험료 뭐 등등이 들어가죠. 이런 걸 우리가 비용이다. 이 관계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은 요걸 뭐라 한다? 이익이라 합니다. 그죠? 이익이고. 자, 지금 제가 지금 요게 오늘 그 제가 종이를 하나 드린 거 왜냐하면은 요 계정들 요걸 좀 적으시라고 제가 드린 겁니다. 다른 거는 그냥 이래 이해하면 되는데 요 계정들 있잖아. 그죠? 가만히 보면은 계정 과목이 지금 어려운 게 크게 뭐 이해 다 이해되죠. 그죠? 크게 어려운 말은 없잖아요. 요런 계정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걸 잠깐만 드릴게요. 예. 우리가 이제 전체적 흐름을 하기 전에 지금 이제 앞으로 공부 이겁니다. 이거. 여기에 대한 거 하나씩 공부하죠. 현금에 대해서 요 계정 과목 강론을 합니다. 예금에 대해서 주식, 상품, 건물에 대한 거 이런 거. 현금에 대한 거, 예금에 대한 거, 주식을 우리가 사고 팔았을 때 뭐 처분 손익 이익이 얼마 생겼다, 평가했으면 평가 이익 얼마다, 상품을 팔고 이익 얼마 생겼다, 건물은 가지고 있으면 점점 가치가 감소하죠, 감가상각비, 요 권리 부분에 대해서 돈을 빌려줬다가 돈을 못 받게 됐다, 대손이 생겼다, 이런 부채에 대한 항목들에 대한 거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자본. 그리고 요 수익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면은 회계 원리가 딱 끝나버립니다. 과정이. 알겠죠? 우리 앞으로 공부할 게 이거다, 이거 하나하나. 아시겠죠? 하고 나면은, 이제 어느 교재를 보셔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끝에 가면 부록 하는 게 있잖아. 부록, 그죠? 조금 추가하는 거. 이제 잠깐 보세요. 이런 거. 여기 오면 우리가 뭐 감가 상각하게 됩니다. 예, 여기 오면 우리 혹시 이제 이 말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네요. 뭐 선입 선출법 말 들어봤습니까? 먼저 들어간 거 먼저 판다 이 말이잖아. 그죠? 선입 선출법 이런 거 평균법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방법들이
이렇게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항상 우리 기업에서 선택은 자유입니다. 어느 걸 선택해도 자유인데 한번 선택하면은 계속 그걸 해야 되죠. 선택은 자유지만은 한번 선택하면은 회사 문 닫을 때까지 계속 같은 법을 해라. 이게 우리 계속성 원칙입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회계 변경이다 이랍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감가 상각 방법을 우리가 정액법 하는 게 있고 정률법이 있고 뭐 연수학기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하나 선택해서만 계속해야 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 그걸 회계 변경하고 장부를 기장하다가 잘못했다. 그죠? 오류가 생겼다. 오류. 이걸 고칩니다. 수정. 오류 수정.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요거 말씀드렸잖아. 그죠? 요 작성하는 표를 뭐라 불렀죠? 재무상태표. 요걸 가지고 작성하는 표를 뭐라 하죠? 손익계산. 이걸 우리가 결산보고서라는 겁니다. 결산보고서. 이걸 한마디로 우리가 재무제표라 이래 부릅니다. 그 재무제표는 대표 요 두 개가 있고 또 두 개 더 있습니다. 요에 대한 변동을 나타내는 거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모두 네 개입니다. 네 개. 그래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 기본 재무제표가 네 개죠. 거기에 대한 걸 좀 알아보죠. 여기까지가 지금 자 보세요. 여기에 이제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 하고 나서 요 부분까지 딱 하고 나면은 여기까지가 다 끝나죠. 그죠? 여기까지가 뭐냐? 재무회계를 하는 겁니다. 아시죠? 재무회계, 재무회계. 예. 그럼 요 재무회계 끝나고 나면은 우리 플러스 요런 걸 이제 만들었습니다. 분필 지우개를 만들었을 때 요 지우개 원가 얼마냐 알아봅니다. 그 원가회계. 요게 이제 요거 만들어 우리 공장에서 만들었다. 그죠? 원가 얼마냐, 재료비가 얼마, 노무비 인건비가 얼마 들어갔다, 경비 얼마 알아보는 거 원가 계산합니다. 원가 회계. 이렇게. 예. 그럼 재무 회계와 원가 회계. 아시죠? 그죠? 재무 회계, 원가 회계인데 우리는 이걸 다 공부합니다. 우리 시험에 이래 나옵니다. 요 부분에서 우리 시험에 그죠? 80%가 출제되고 우리 이제 주택관리사 시험에 이 부분에서 20%가 출제됩니다. 40문제 나옵니다. 시험은 40문제. 그럼 이 40문제에 80%니까 32문제 나오겠죠. 그죠? 요거는 8문제가 나옵니다. 원가에서. 알겠죠? 항상 요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 오랫동안 이거는 32문제와 8문제는 항상 이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거는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8문제 나오고 요거 32문제 나오고 요거 다 끝나고 나면 요거 별도로 또 해드릴 겁니다. 원가 쪽에 하니까 강의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 시험 요래 나온다. 아시겠죠? 그죠? 요 부분이 무슨 회계다? 재무회계. 별도로 뭐가 있죠? 원가. 우리 교재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원가에 같이 있으니까 하시면 되고. 또 우리 시험의 특징이 하나 있죠. 그죠? 회계 원리는 요걸 이제 집계해야 되잖아. 그죠? 우리 기업이 만약 이거 150만원 예금 뭐 300만원 주식 1000만원 가지고 있고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그죠? 뭐 자산 학교 얼마고 다 더해봐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집계를 하기 위해서는 더해야 되죠. 그죠? 나중에 또 부채는 빼야 되죠. 그죠? 그것도 한 개 100원짜리 뭐 50개도 곱해야 되잖아. 그죠? 요런 거. 우리 이제 계산 문제를 하면은 회계 원리를 자꾸 이제 어렵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 이 계산한다고 어렵다 합니다. 계산이 수학이 아닙니다. 우리 회계 원리 계산 문제는 이겁니다.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입니다. 대부분 이겁니다. 곱 더하고 빼는 거. 여러분들 이거 해보면 돼요. 이거 하는데 이것도 암산하는 것이 아니고 계산기 이거 시험장에 가져 들어갑니다. 계산기 갖고 들어가면 되니까 요거 이거 더하고요. 수학 아닙니다. 알겠죠? 그냥 단순 더하기입니다. 이거 얼마인지 지켜야 되잖아. 그거 더해봐야 되죠. 그죠? 요게 계산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 시험은 이제 이론 부분도 나오고 계산 부분이 나오는데 비중이 얼마냐 하면은, 그동안 이제 시험에 출제됐던 부분 보면은 요 부분이 한 40% 나옵니다. 나왔죠?
요 부분에서 60%. 그럼 대충 아시겠죠, 그죠? 그럼 40%와 60%면은 40문제니까 여기에서 16문제, 그죠? 예. 16문제, 이론 부분이고, 계산 부분에서 24문제다, 그죠? 요래 나오는 게 이제 보통 그동안 이렇게 나왔었는데, 금년에 있죠, 그죠? 금년 22에, 올해는 요거 좀 많이 나왔습니다. 금년에는, 올, 여기 조금 이제 이게 시험 때마다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딱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이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정해져 있는데, 요거는 변동이 생깁니다. 올해는 이게 많이 나왔습니다. 75% 나왔죠, 그죠? 이론이 25%. 여기서 이제 10문제 나왔었고, 30문제가 계산 문제였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요 문제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안배를 해야 되죠. 그럼 이걸 이제 우리는 앞으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이걸 가져오셔야 돼요. 계산기 자꾸 두드려보는 거 있잖아. 그죠? 요거는 수업 시간에 하셔야 되니까 요걸 꼭 오늘 안 가져오신 분은 다음 시간에 지참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요 계산기는 항상 가지고 평상시에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따로 계산할 건 없잖아, 그죠? 요런 나오면 자꾸 이제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니까 올해 요래 나왔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죠. 출제 위원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 동안에 이래 나왔었는데 올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 아시고 그럼 이제 오늘 뭐 처음 하시는 분이라도 우리 공부할 부분이 뭐라 하는 거 아시겠죠, 그죠? 자산부채, 자본, 수입 비용 이걸 공부하는데 요런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현금에 대해서, 예금에 대해서, 주식. 상품, 건물, 특허권, 요거는 대여금, 요런 자산 항목들,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요거 하고 나면 딱 끝나고, 원가 이게 따로 하고, 요래 해서 과정이 끝납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한번 겪어보면 아시겠지만, 회계원리는 절대 뭐 어려운 그런 학문 쪽이 아니고, 우리 그냥 아는 상식선에서 접근하시면 돼요. 그죠? 절대 어려운 학문이 아니고, 이 계정들 가만히 보면은 뭐, 그죠? 다 아는 내용이잖아. 그죠? 다 들어보셨던 거고. 물론 이제 처음 시작하시면은 조금 이제 용어들이 약간 생소하게 나옵니다. 예, 나오면은 그런 이제 생소한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반복하시면은 익숙해질 수 있으니까 조금 반복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 이제 공부를 이제 회계원리 주택관리세 공부를 시작하셨으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수업 시간에 이걸 꼭 가져오세요. 계산기 요 지참하시고 연습장 하나 가져오세요. 뭐 이면지도 좋고 왜냐하면 우리 수업 시간에 같이 풀어봐야 되니까 문제 같은 거 같이 이제 제하고 풀고 그게 이제 결국 공부입니다. 따로 뭐 집에 가서 복습하기보다는 계산기하고 연습장 하고 또 지켜주셔야 될 거는 결석하지 마시고 시작했으면은. 예. 물론 이제 복습은 좀 하셔야 되겠죠, 그죠? 한번 정도 요 좀 예, 집에 가셔가지고 복습하시고 우리 요 과정은 두 달 과정입니다. 이제 지금 11월 달이잖아, 그죠? 11월, 12월 끝납니다. 요 두 달 과정이면 회계 우리 회계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이제 한 번 수업이니까 결국은 8번 수업합니다. 8번 하면은 과정이 다 끝납니다, 전부. 예, 8번 알겠죠? 그 8번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뭐 결국은 두 달 하지만 결국은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8번밖에 안 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요 한 번 과정 끝날 때까지는 결석하지 마시고 끝나고 나면 올해 또 1, 2월 과정 요래 또 하죠. 그죠? 요래 하죠. 또 3, 4월 이런 식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저 요래했습니다. 여기 기본 과정하고 요 또 다시 우리 심화 과정하고 나서는 여기 와서는 요 한 달 동안에 우리 이제 기출 문제 있죠.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풀고 했습니다. 3월 달 한 달은 문제 풀었고 요 4월 달, 5월 달은 또 문제집 문제 위주로 풀고 6월 달부터는 이제 그 시험 실전 대비해 가지고 시험 보고 풀이하고 이래 하다가 7월 달에 시험 봤습니다. 금년에도 아마 7월, 원래 언제 있었죠? 7월 16일이었습니까? 예. 우리 학원은 요래 해서 요 기출 문제 풀었습니다. 3월 달에 풀고. 근데 회계는, 제가 앞으로 이제 뭐, 아직 시작할 때는 안 드리지만 조금 있으면 곧 드릴 겁니다. 프린트물이 나갈 겁니다. 문제 연습할 거, 복습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내드리면 풀어보고, 또 제가 풀어드릴 거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반복해서 풀어보셔야 되니까. 그냥 하여튼 기본 문제를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요 기본 요 문제를 자꾸 반복해서 풀고 요 문제를 알고 나면은 다음 비슷한 문제 나오면 결국 숫자만 밖에 나옵니다. 문제가. 알겠죠? 근데 형태는 좀 다양하죠. 그죠? 형태는 다양하지만은 그 다양한 형태를 우리가 자꾸 이제 접해보지만은 요 기본형만 알고 문제 하면은 적어도 60점만 나옵니다. 최하. 조금 더 응용력만 길러버리면 뭐 70점, 80점 나올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전체 흐름을 이거다 하는 거 아시고, 예. 요 첫 시간에 이렇게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본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예.